안녕하세요, 해바라기 친구들. 릴리예요. 릴리! 릴리야! 어이구. 오늘은 릴리가 처음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러 병원에 가요. 지금 릴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릴리의 첫 예방접종이에요. 오구. 귀여워. 고양이 원래 키우려면 예방접종을 좀 여러 번 시켜야 되는데, 오늘이 처음이고, 오늘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몇 번이나 어떤 주기로 맞아야 하는지 한번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도록 할게요. 릴리가 집에 온 지 이제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완전 캣초딩이 됐어요. 캣초딩. 제가 어딜 가나 막 뒤에서 딱 쫓아오고 발톱으로 막 구겼고, 오늘 병원에 가서 한번 이것저것 보기로 합시다. 릴리를 처음 데려왔던 케이지죠. 집에 계속 깔아놨었던 이 담요를 릴리가 편하라고 잘 넣어두고, 릴라, 아, 이것도 깔아놔야겠다. 혹시나 안에서 쉬야를 하면 안 되니까. 릴리, 오세요. 아, 무거워. 릴리가 그래도 많이 컸네요. 진짜 무거운데? 원래 이렇게 무거웠나? 릴리가 오랜만에 밖이라서 엄청 무서워하고 있어요. 릴리야, 릴리 괜찮아. 얼른 다녀오자. 보호자분 성함이요? 혜선이요. 아이 이름? 릴리요. 최근에 구토 설사 같은 거 있었나요? 아니, 한 번도요. 입양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제 일주일, 하루 이틀 정도 됐어요. 그동안에 구토도 없고. 네, 엄청 잘 먹고 잘 싸고 잘 돌아다니고. 이 몸무게 한 번만 짚어볼게요. 네. 이렇게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0.88kg고요. 네. 오늘 일단 1차 접종 진행을 할게요. 네. 진행한 다음에는 한두 시간 정도는 아이 잘 봐주셔야 되고요. 간혹 가다가 뭐 알러지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얼굴이 이렇게 땡땡 붓는다든지, 호흡이 평소랑 다르게 가쁜다든지, 네. 그러면 바로 데리고 오시면 가라앉히는 주사 아들이니까요. 네. 한두 시간 정도는 같이 기다려주시고, 네. 그리고 혹시 신장사상충 예방도 같이 해드릴까요? 네. 뭐 총 뭐 맞아야 돼요? 종합 백신 세 번 맞추고요. 네. 그러면 한 달 간격으로 맞추게 될 거고, 네. 세 번째 때 변경병 백신 같이 진행이 돼요. 아. 그리고 레볼루션 같은 신장사상충은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뭐 2차 접종 때 그때부터 시작하셔도 괜찮긴 해요. 그럼 오늘은 하나만? 네. 1차만 하고. 네. 두 번째 때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네. 그 보통은 모기 때문에 네. 감염이 되는 거고요. 릴리야. 뭐가 그렇게 신기해? 집에서 콧물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나요? 애가 금방 굳더라고요. 코딱지랑 네, 눈물이랑 굳어갖고. 지금 뭐 결막 충혈이 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네. 입 안도 깨끗한 편인데. 네. 접종 진행할 거고, 네. 또 고양이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네. 보호자분께서 머리를 톡톡톡 쳐주시면 아이들이 좀. 어떡해요? 편하게. 어떻게 쳐야 되나요? 간호사분이 이렇게 잡을 거거든요, 앞다리. 네. 평소에 이렇게 그냥 톡톡톡톡. 정신없게 쳐주시면 돼요. 정신없게요? 주사 맞을 때? 네. 세게 해주시면은 이게 정신이 그쪽에 팔려가지고 덜 아프거든요. 아프고요. 어떡해. 좀 피하 주사는 그렇게 통증이 심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요? 그럼 그 레볼루션이 더 아픈 거예요? 아, 레볼루션은 그냥 바르는 약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픈 건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오늘은 다 됐고요. 네. 한두 시간 정도만 잘 봐주시면은 이거 한 달 후에 문자가 갈 거거든요. 네. 그때 2차 접종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릴리가 주사를 다 맞고 병원 안에 있을 때 계산할 때는 계속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더니 나오자마자 계속 저 쳐다보면서 명명 우는 게 약간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얼른 집에 가서 푹 쉬어야겠어요. 애기가 주사를 맞으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어서 어서 쉬게 냅둬야 됩니다. 언니 나와요. 내 집이야 집이야. 어머. 아이고 점프했어. 힘들었어. 이상했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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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고양이 발톱 깎기는 이렇게 생겼네요. 어린 고양이는 생후 50여일까지는 어미의 젖을 통해 항체를 물려받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 안전한 편이다. 하지만 이후에는 점점 항체가 사라져 면역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예방접종으로 항체를 형성해주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보통 새끼 고양이 예방접종은 생후 8주경부터 가능하다. 릴리가 두 달 됐으니까? 아프다! 가장 먼저 해주는 건 종합백신. 네, 오늘 받은 게 종합백신이죠. 점차 여러 예방접종을 추가한다. 일반적인 종합백신은 생후 8주경 1차로 이루어지고 3주 간격으로 2차, 3차 총 3번에 걸쳐 해주면 된다. 생후 17, 18주에는 전염성 복막염 예방 백신 1차. 종합 백신은 이후 1년 주기로 한 번씩 추가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종 후! 여기 있다. 접종 후 고양이에 따라서는 부작용이나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접종 후에는 안정을 취하게 하고, 안정을 좀 취해줄래? 아니, 안정을 좀 취해주세요. 저기요. 고양이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식욕 부진이나 가벼운 발열, 기력 상실과 같은 증상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아니 어떻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그 증상도 안 나타날까요, 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설사나 구토, 고열, 쇼크, 발작 등이 있다면 병원에 가도록 한다. 접종 후 2, 3일은 과도한 운동과 목욕 등은 피한다. 너무 그렇게 뛰어다니지 말라고, 릴리야. 어? 릴리야. 집에 오자마자 릴리는 저렇게 훌쩍훌쩍 정말 자기가 고양인지 토끼인지 헷갈릴 만큼 저렇게 잘 뛰어다니고 있고요. 일단은 한두 시간 정도 릴리의 상태를 좀 더 지켜볼게요. 여러분 장난감 사줘봤자 저 뭐지? 까만 철사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뭐 봉지 같은 거 묶는 거. 그거 하나면 애가 이런 거 필요가 없네요. 좀 쉬면 안 되니? 잘하니까 이 자식아. 언제까지 그릉그릉 거리는 거야? 자, 이렇게
릴리가 집에 온 지 한 시간이 지났고요. 릴리도 저도 잤어요. 평화롭게 자면서 엔딩을 하네요. 저도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어서 다시 엔딩을 하고 잘 거예요, 릴리랑.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